예, 안녕하십니까. 최남근입니다. 오늘은 한화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여기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별도 부분의 개선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조 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69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4%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5,800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한50%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주요 연결 자회사들, 특히 한화 솔루션이나 한화 에어로의 실적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 부분의 실적이 585억 원 수준에서 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급증을 했다라는 거고요. 별도 부분이 좋았던 이유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석유 제품의 마진 개선이 있었죠. 유가가 오르면서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글로벌 부분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54억 원 수준이었었는데 28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그 방산과 기계 부분의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관련한 영업이익이 530억에서 600억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쪽에 조업 중단이 연장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국내 사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59%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IR 행사를 통해서 한화건설은 올해 매출액을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2,400억 원의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특히 건설 부분의 수익성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여전히 이라크 쪽의 조업 중단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내 쪽의 사업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59%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IR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한화건설은 올해 매출액을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2,400억 원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목표 대비해서 각각 44%, 37%를 달성을 했고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는 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제거가 됐다. 그리고 지배구조와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실적은 1분기에도 좋았죠. 그리고 2분기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부진과 실적은 상관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분기나 혹은 4분기의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그룹의 성장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화는 최근에 우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질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성장에 대한 한화의 노력들에 대해서 확신이 다소 부족한 상황.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실제로 가시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국 할인율을 좁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그 회사의 그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의구심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화 에너지와 H솔루션이 합병을 공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이렇게 합병이 되는 H솔루션과 그리고 앞으로 한화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가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경우 이 목표 주가에 근접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한화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